안녕하세요. 주식회사 NNK입니다. 이번 영상은 PC에서 IG5A 시리즈 LS 일렉트릭 인버터를 직접 제어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인버터 4대가 들어가 있고, 인버터 4대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제어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기계 동작에도 영향이 없고, 단순하게 인버터만 돌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터 4대를 그냥 PC에, 기존에 있는 PC에다가 프로그래머 설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 배선도 많이 줄고, 배선이 주니까 이제 단가도 많이 줄고, 설계도 많이 줄고요. 전선도 많이 줄고, 그렇게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IG5A 시리즈의 그 인버터 매뉴얼을 보게 되면 여기 RS 48로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48로 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인 하나에 여러 대의 장비를 물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1대1 통신이 아니고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56대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통신이 느려서 좀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 본게 16대입니다. 그래서 16대 이상은 사실 사용해 본 적도 없고, 16대 이상 넘어가면 그 통신 속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좀 제어를 해야 된다든가, 뭐, 쉐어링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보낼 때는 조금 그 시스템에 맞진 않고, 그렇지 않고 한 0.1ms, 뭐 0.2ms 이런 거 딜레이가 생겨도 상관없다 그러면 16대든 뭐 이렇게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RS485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한 대만, PC에서 한 대만 물려서 사용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 IC5A 시리즈는 48로 통신이 지원을 하고 모드버스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통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범용이라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버터 설정이나 이런 거는 매뉴얼을 보시고 저희는 설정보다는 실제 동작하는 거에 치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것도 조금 가미를 하겠습니다. 통신 속도는 통신 방식은 48로 통신이고요. 48로 통신은 하프 듀플렉스입니다. 하프 듀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한번 주고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동시에 주고 받는 게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겠고, 연결될 수는 인버터 같은 경우는 최대 16대가 지원이 됩니다. 국번이 16번까지. 지금 이 인버터도 아마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16대까지 제한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16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속도는 지금 19200이 제일 빠른 속도예요. 예, 지금 요게 19200으로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 해놨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 설정에 인버터에 이제 설정해 보면 뭐 FRQ, 프리퀀시, 그 다음에 DRV,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설정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드라이버는 운전 지연 방식을 통신 운전 방식으로 하고, 주파수도 통신 운전, 그 다음에 인버터 국번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 1번이면 1번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지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9600, 192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속도 지령 상실 시 운전 방법, 지령 상실 전에 주파수로 계속 운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별개로 하셔도 돼요. 사용해 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다른 걸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펑션 코드도 한번 보죠, 뭐. 펑션 코드가 인버터에서 지원하는 게 03, 04, 0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뭐 이게 엑셉션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펑션 코드가 요네 가지입니다. 요네 가지가 뭐냐면 비트 단위야. 이게 워드 단위일 겁니다. 워드 단위의 리드가 되겠고, 그다음에 워드 단위의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인버터로 라이팅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인버터에서 PC로 읽어오는 펑션입니다. 자, 이렇게만 아시고,
그 모드버스 통신은 뭐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모드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디 위키피디아가 있을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가셔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데이터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타입이죠. 이런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게 펑션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펑션 코드, 모드버스 펑션 코드 보면 비트 억세스, 그 다음에 16비트 억세스, 그러니까 워드 억세스죠. 지금 인버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리드 인풋 레지스터, 그 다음에 리드 멀티플 홀딩 레지스터, 그 다음에 라이트 싱글 홀딩 레지스터, 그 다음에 라이트 멀티플 홀딩 레지스터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다 16비트의 싱글 워드 타입의 액세스를 지원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뭐 3만 번지대 여기 있어요. 뭐 4만 번지대 쓸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풋 레지스터 넘버 스팬 프롬 뭐 3x0000에서 3xff 뭐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네요, 여기. 좀 PLC에서 쓰는 주소, 그 어드레스 타입이 이렇게 돼 있죠. 인풋 레지스터 넘버 스팬 그 프롬 31번지, 31번지가 아니고 31번지. 여기네요. 여기네요. 코일 넘버 스타트 위드 제로 앤 스팬인 0번에서 아 1번에서 9999까지고요. 그다음에 인풋 레지스터 이렇게 뭐 영역이 3만에서 39,999. 그 다음에 홀딩 레지스터 넘버 영역이 4만에서 49,9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만에서 4만. 이렇게 두개 사용하는데, 3만에서 4만이, 여기 보시면은, 그 리드 라이트, 홀딩 레지스터,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합니다. 한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다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프레임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보고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신을 하는지 송신을 하는지 그런 거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 거예요. 그 매뉴얼에다가 명시해 놓은 건데, 이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영역이 공통 영역이 있더라고요. IC5A 시리즈가 공통 영역의 어떤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 자, 확장 공통 영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네요. 파라미터 코드 뭐그 공통 영역에 있어요. 뭐 IC5A 시리즈 안에 그뭐 다른 시리즈의 그 인버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드레스를 이렇게 공통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요 부분에서 용량은 안 쓰고요. 인버터 파라미터 설정부터 시작해서 지령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입력 전압 파워 표시까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버터 자체가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한 번에 보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총 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DC 링크 딱 전압까지 이렇게 읽어오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읽어올 수가 있죠. 지령 주파수는 별도로 그 펑션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운전 지령부터 출력 파워까지 한 번에 읽어옵니다. 그러면 결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상 인버터를 사용했고요. 1마력짜리입니다. 1마력짜리고, 연결은 입력이 220 상용 전원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모터는 1마력짜리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자대는 지금 사용하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사용하진 않고, 그 통신단자 S 플러스 S 마이너스 이렇게만
485 컨버터를 이용해서 P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실제로 그게 단자대에 485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고, 입력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이 다 됐습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 볼륨이나 다른 단자대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여기 각각의 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물려야 되는데, 또 그런 거를 사용하는 그 제품이 있고, 또 굳이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계에서는, 이번에 한 프로젝트의 기계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다 읽어와서, 뭐 폴트라든지 에러코드라든지 이런 걸다 읽어와서 실제 PC에 표현해주는, 그렇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버터의 어떤 그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그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따왔고, 그 보기 쉽게 하려고 다 따왔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단자대 같은 경우는 역방향이 없습니다. 역방향이 없어가지고 역방향 버튼만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세팅된 주파수가 30, 30이고, 이 상태에서 그냥 런 눌러 보겠습니다. 런. 자, 요렇게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속도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60 최대로 해보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누르면, 스탑을 누르면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을 누르면 역방향이 되겠죠. 자, 속도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정지하고. 자, 보통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유저들이 PC에서 사용하지 않고 PLC에서 다 물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고요. 개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소스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려운 코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코드는 공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공개를 못하게 됐고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C#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요런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요런 부하를 사용하는 그 기계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판넬을 가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선 공사라든지 배선에 대한 이런 그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